근데 솔직히 와인 좋은 거 먹어봤어? 15만 원짜리 와인을 먹어봤거든요. 난 15,000원이 더 좋던데.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뭐라 그래? 싼 와인을 더 좋다 그러는데. 근데 가격이 비싸다 들으면 그걸 또 좋아한대잖아, 사람이.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? 사람 먹을 게 없다. 아, 그리고 여러분 그거 사 먹지 마. 안동 소주, 이강주 이런 거 먹지 마. 이강주 뭔줄 알아요?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필수 코스지. 조선 3대 명주입니다. 왕한테 진상됐던 술이 이강주입니다. 먹지 말라고 맛없다고. 그냥 소주 사 먹어. 안동 소주 화? 아우, 내 진짜 안동 소주 먹고 안동 가서 내 사고 싶어 했습니다. 진짜 맛없고, 그것도 꼬신다니까. 뭐 15도가 있고, 25도가 있고, 25도가 정통적인 막 이런. 그래요? 또 귀하잖아. 그럼 이걸로. 전통주 중에서 맛있는 게, 그러니까 이강주가 너무 실망했고, 하여튼, 아, 그건 아직 못 먹었는데, 아, 생각이 안 나네. 제가 이거는 뭐 너무 구하기 힘들어서 전라도에 대나무로 만든 술이, 제가 그거는 먹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럴 때 가격도 세고 잘안 나와요. 뭐 만드는 소량,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, 하여튼 이강주 먹지 마. 고소당하는 거 알겠지? 특히나 안동 소주. 하지만 안동 가서 뭐뭐 해가면 참이슬 달라 그래. 자. 아줌마들이 미친 좀처럼 쳐다볼 겁니다. 그렇게 해.